지켜야 되나요? 그런데 말입니다. 박 사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. 재밌는 얘기요? 예. 뭐라고요? 사장님의 생일 선물로 똑같은 커프스 버튼을 준비하긴 했지만 사장님 거랑 박 사장님 건 엄연히 다르다고요. 다르다뇨?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?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조품이랍니다. 사장님께 선물한 컵스 버튼은 진품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컵스 버튼은 모조품이라고 하더군요. 말도 안 돼. 그 말을 믿습니까? 제가 방금 화신백화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. 오늘 사장님께서 제출하신 두 개의 컵스 버튼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사장님은 스스로가 범죄를 입증하신 셈이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것만은 안 됩니다. 제발 막아주십시오. 저야 그러고 싶죠. 하지만 박 사장이 경찰에 진술을 한다면 그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나마 제가 먼저 찾아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망정이지. 박 사장이 경찰서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사장님은 바로 구속이 됐을 겁니다. 박 사장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. 사실이 아니라니요? 봉제약을 나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았을 겁니다. 그래서 절 궁지로 몰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억지인지 아닌지는 사장님이 제출한 커프스 버튼을 확인해보면 곧 알게 되겠죠. 김현상님, 오늘 그 얘기는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. 그게 말이 됩니까? 내일 당장 박 사장이 경찰에 출두하면 모든 걸 다 말할 텐데요. 내일 출두한다고요? 예. 박 사장은 제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김 형사님은 제발 오늘 얘기를 못 들은 걸로 좀 해주십시오. 제가 만일 그렇게 해드린다면요? 아 그야 당연히 보답을 해드려야죠. 좋습니다. 박 사장과 어떤 일로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먼저 만나 일을 해결하십시오. 일단 컵스 버튼에 대한 보고는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회사 일에만 전념하는 거지? 그동안 죄송했습니다. 다른 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장님 댁 일로 그런 건데 할 수 없지.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. 예, 그러겠습니다.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감히 날 배신해. 예? 그 웬 불고기예요? 삼생이가 온다 아닙니까? 아주머니가 웬일이래요? 삼생이 온다고 고기 반찬을 다 준비하시고. 내가 뭐 삼생한테 어쨌다 이러십니까? 설마 내가 삼생이 미워가 그렇겠습니까?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한테 매 한 대 더 친다 그런 옛말도 몰라 얘. 아이고 그러셨어요? 아이고 참. 그나저나 저기 삼생이는 봉원장님 댁으로 가서 살게 됐다면서요? 소식도 빠르네. 아 그거 어찌 알았습니까? 우리 딸 윤희가 그러더라고요. 윤희요? 걔가 어찌 알았지? 뭐 어쨌든 그래 되십니다. 서운하시겠어요. 삼생이가 집을 떠나서. 어차피 딸년은 출가 외인인데 서운하긴예. 지한테는 든든한 아들이 있어가 맛 되십니다. 참 좋으시겠어요. 든든한 아드님이 계셔서. 이제는 착한 며느리 얻어가 아들 며느리 효도 먹고 살릴만